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제주도에 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요, 바로 개미 채집을 하러 왔는데요. 이제 제주도에도 다양한 개미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개미 매니아 분들, 고수 분들을 오늘 만나서 개미 채집을 어떻게 하고 어떤 개미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개미랑 노는 놈입니다. 어? 개미랑 노는 놈이요? 네, 오늘은 개미랑 놀아요. 개미랑 노는 놈님이랑,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가영입니다. 와, 유명하시잖아요, 또. 이번에 TV도 나오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 두 분이랑, 그리고 여기 좀 멀찍이 계신데, 오늘 세 분이랑 하셔가지고, 오늘 제주도에서 개미 채집. 네네네. 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미 중에 가장 유명한 홋개미 종류들을 오늘 채집할 겁니다. 아, 홋개미. 네네. 아, 저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흥미로운 친구들이죠. 네네, 맞아요. 바로 가시죠. 네, 가시죠. 여러분들, 이 두 분께서는 진짜 개미의 진심인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한번 보고 싶었는데 흔쾌히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불개미, 홋개미, 지금 일본 왕개미 딱 세 종류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홋개미 제가 키우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데서 개미를 잡는다고? 아, 이렇게 돌 그냥 엄청 드는구나. 예예, 예, 이런 쪽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풀이 많아갖고 저 외곽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그 계곡 근처에서 한번 홋개미 본 적 있거든요. 돌 큰 거에서 엄청 많았는데. 근데 그게 뭐 이게 뭐 전체 크기만 틀려갖고. 네네. 전체가 뭐 돌을 들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 여하고 많았을 때 다 틀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봐야 돼요. 아, 신기하다. 아, 이런 곳에서도 잡는구나. 우와. 이거는 제주도에 흔한 개미 중에 하나인데, 그물등 개미예요. 아, 이거 진짜 크네요, 이거 나용. 그거는, 예. 생식개미죠? 그물등이 아니네. 그럼 주름개미네요, 주름개미. 아, 주름개미. 네, 여기도 있고. 주름개미 진짜 많아요. 와, 근데 일개미가 이렇게 많은 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네. 여왕개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까 오전에 여왕개미 한 몇십 복짜리 잡았어요. 주름개미. 주름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담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고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집을 하시네요. 이런 게 이제 흔적이긴 하는데, 네네. 주름일 확률도 있고. 아, 우와, 네. 미쳤어. 이게 흔적을 보고 저희가 찾는 거거든요. 개미가 이렇게 이 안에 집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바깥으로 빼낸 흔적을 보고, 이 알갱이가 굵으냐 작냐에 따라서 개미가 좀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해요. 어떤 종류인지. 네네, 맞아요. 꿀팁입니다. 발견했어요? 네. 개미예요? 네. 이게 지금 인도옥 같은데. 네네네. 병정하고 일개미들이 보이시죠? 오, 이 병정 있다, 있다. 네, 병정 있죠. 네. 와, 찾았어요, 찾았어. 이게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호개미가 세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애들이. 네, 충기인데. 네. 아, 흐릿해서. 네. 안 다치게. 네네. 알이랑 일개미 같은 것도 먼저 왔고. 오. 개미 잡을 때도 역시 이런 걸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여왕이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것도 노매한구나. 네. 여기 여왕. 오, 아니, 이게 아, 아니요. 아, 아니다. 병정들. 네. 병정들 일단 따라드릴게요. 여왕. 오. 여기가 방인가 봐요. 애벌레 방. 이런데 혹시 잘하면 여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애벌레. 야. 여기 애벌레. 와, 진짜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오, 진짜 신기하게 이제 잘 잡으시네요, 이거를. 역시. 이런 식으로 파면서 이제 여왕을 찾는 건데, 잘 안 보이는 네. 경우도 있고. 없으면 덮어주고. 다시 원위치 해주고. 오! 잡아요. 여왕이. 와, 두 마리. 이렇게 들었을 때 여왕이 많은 거는 여기 한 20, 30마리 정도 여왕이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잠깐만. 와, 제대로 찾았다. 네네네. 이제 잡아볼게요. 네네. 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한다고 하는데, 여왕개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정말 잡기 쉬운 거고, 해서 이런 돌들을 찾아서, 이런 군체를 찾아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두 마리 또 있다. 세 마리. 세 마리.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또 한 마리 더 있죠. 네네네. 네, 여기 지금. 속이 빨라지셨어요, 지금. 아, 응? 아, 기다려. 갑니다. 네. 야,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 길가에서도 그냥 바로 있네요. 네. 바닷가, 역시 제주도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역시 제주도. 근데 제주도에서 유명한 개미가 네. 홋개미 말고도 또 뭐 있나요? 홋개미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인도옥이랑 홋개미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왕주름개미라고. 네. 굉장히 국지적으로 있어서 한두 군데 정도에서 봤던 발견이 아니에요. 아, 제주도에서도 극. 네. 와, 아. 국내에서는 가장 비싼 개미예요. 아, 비싸기도 네, 하고, 채집도 어렵고. 왜냐면 없으니까. 아,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그러니까. 네. 야, 진짜 메인 운이에요. 저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이고, 이게 노하우고. 노렵미라 해야 되나? 이게 하다 보면은 보이는 건데, 저는 개미 채집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안 보이네요, 잘. 7, 8복수 잡았죠? 10복수 넘어요. 아, 벌써 10복수가 넘어요? 아무리 가가지고. 야. 자, 이런 식으로 흡충기로 빨아들이고, 이렇게 모으는 거죠. 지금 큰 것들이 여왕이고, 네. 중간 게 지금. 거대 명장님이. 네, 거대 명장이고. 얘는 그냥 혹인가요? 아니요, 인도 혹이에요. 인도 혹이에요. 아, 인도 혹이에요? 네, 네. 야, 여기 보이시죠? 딱 얘네들은 딱 세 가지 계급 체계가 있는데, 우선은 숫개미를 제외했을 때, 일개미, 거대 명장개미, 여왕개미. 혹개미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거대 명장개미가 딱 보면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전투를 하기 위함, 그리고 사냥을 하기 위함인데, 굉장히 호전적인 개미거든요. 와, 야, 이런 식으로 잡으시네요. 이렇게. 네. 닫아주는 이유가 저희가 이거 어차피 땅속에 있는 여왕을 다 채집을 못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여왕들이 다시 이제 그 번식을 해가지고 다시 또 정상적인 군체로 또 성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분 채집했다는 거죠? 네네. 아,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아직도 여왕이랑 일개미가 많아서 또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 여성 회원분이신데요. 개미를 채집을 직접 해서 키우기도 한다고 해요. 집에 키우시는 거 여기 풀어놓으신 거 아니시죠? 이런 쪽에 보도블럭이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자라요. 아, 여기 아래 있는 네,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흙들 방금 저쪽에 보면 흙이 많이 파고 나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흙 나온 곳에 내가 채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돌을 이걸 놓은 거예요. 아, 일부러 갖다 놓으신 거구나. 네, 그쪽에 딱딱한 돌을 놓으면 그쪽으로 개미들이 아 여기 딱딱하네 하고 안전하네 하고 그쪽으로 집을 지으니까 아 유도하신 거네요? 네네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미 세상 이제 매니아분들 이렇게 소모임에서 채집도 하고 이렇게 재미지게 하시는 모습 되게 참여에 대해서 너무 좋네요. 아 벌써 또 찾고 계시거든요. 네? 호개미요? 네 여왕이 나왔어요? 네 한 마리 일단 잡았거든요. 야 사실 이게 잡기 막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잡으시니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고수분들이에요. 다 많이 해보신 분들이어서 쉬워 보이는 거죠. 오 크다 얘는. 이건 호개미야. 아까는 인도호기고. 와 우리 집에 키우는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연에서 만나니까 또 색다르네 기분이. 오! 오로로로로! 오! 요요요요요!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예요? 이거 호개미요. 호개미예요? 인도 호개미. 와 미쳤어. 지금 여왕은 안 보여. 아 여왕 여기 하나 있었어.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아, 여기. 어 여기 있다 한 마리 있다. 네. 오. 와 이게 넓직한 돌에 맞네. 와 이거 잡기 진짜 편하다. 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좋은 채집 방법입니다. 이게. 이거는 인도 호기예요? 이거 호개미일 거예요. 호개미? 네 호기예요. 아. 호기야? 네 인도 아니에요.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보면 인도 같은데 이거 호기예요. 네. 이거 진짜 배가 부르다. 와 대군체입니다. 아닌가? 이거는 한 중군체인가요? 일개미로는 되게 대군체인데요. 네네네. 여왕이 얼마나 나오냐 따라가지고 대군체가 될 수도 있고. 잡아봐야 돼. 아유 꽃무지 유충도 나왔네요. 걔네들 가끔 같이 나오는데 공생을 하는 건지. 아유 똥 쌌어. 얘 땅 되게 잘 파고 들어가서 옆으로 해놓을게요. 아 여러분 여기는 또 이게 호개미가 아니라 주름개미인데 주름개미랑 호개미랑 거의 바로 여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자칫하면 전쟁할 것 같은데 서로 모를 때는 또 안 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다른 포인트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와 역시 제주 푸른바다 정말 예쁩니다. 와, 갑시다. 건조한가 보다. 얘네들 건조한 데 좋아하거든요. 아 주름이요? 네. 아. 야 여기 그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곳이거든요. 허락을 받고 들어왔는데 말똥이 진짜 많네요. 야 채집을 되게 독특하게 하죠. 말농장에서는 주름개미밖에 없어서 이번에 해변가 근처로 왔습니다. 있다. 없다.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어, 있다 있다. 있어요? 다른 개미인데 이건 뭐지? 이거 배엉코 같은데? 그거 귀한 건가요? 물총이 빨아먹고 여왕인지. 네, 이건 남쪽에서만 있는 개미. 아, 진짜 작아요. 집개미류처럼 네. 엄청 작거든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작은 거를 구분을 바로 하시네요. 네. 여왕 있네. 어, 여왕. 예? 여기. 손가락 끝에 여기 돌아다니죠. 오, 있다. 오, 보셨어요, 여러분? 한 순간 찰나였지만. 와, 이거 미쳤어요. 이게 고수들의 채집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아. 이거 귀한 종류예요?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귀한 종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흔한 게 아니면 일단은 봐야 되겠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 이따가 채집 후에 이제 숙소에 가서 어제 채집해 놓은 생물들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보여드릴 거거든요. 배검고 맞는 것 같아요. 일개미 엉덩이가 좀 약간 까맣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배가 검은 꼬마개. 들으셨죠?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질문 드릴 것도 있고. 어제 잡으신 거예요? 네, 이거 어제 잡았어요. 좀 대박 군체가 있다고 해서 이 두 분은 조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또 공개할 거고 이번에 우선 잡으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왕이에요. 오, 뭐야? 에? 일개미가 아니라 이게 다 여왕이에요. 이것도 일개미 아니 여왕이에요? 네, 이게 전부 다 여왕이에요. 전부 다 여왕. 이게 오? 250마리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250복이라고 하죠. 와, 여러분 이게 여왕개미가 그 보통 한두 마리씩 이렇게 한 마리 키우는 게 단수고 여러 마리 키우는 거 복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250복이면 여왕개미가 250마리라는 건데 이거 한 번에 잡으신 거예요? 네, 한 번에 잡았고. 돌 들어서 나왔거든요. 돌을 들으니까 250마리가 나와서 잡은 거다. 네네. 와, 그러니까 다 잡은 것도 아니에요. 아, 일부분은 또 두고 오셨다고. 네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또 복원이 필요하니까 한 반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진짜로 보면서 느낀 건데 다 잡지 않고 여왕개미를 한 마리씩 계속 두시거든요. 몇 마리씩은 계속 두고 그 유지되게끔 계속 채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개미를 채집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채집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사육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분양도 하고요. 아, 실제로 분양도 많이 하세요? 네, 찾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인터넷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인터넷도 이제 승갈래 생물연구소라는 데서. 아, 오, 아, 그렇구나. 요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는 건데. 우와, 진짜 많다. 이거 왕주는 개미인데, 이거는 굉장히 귀한 개미예요. 지금 개미 단가로 치면 이게 제일 비싸요. 아, 좀 네. 비싼 개미, 희소에서 비싼 네, 거죠? 희소에서 비싼 거예요. 얘네는 일개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여왕들이 섞여서 이 여왕이 별로 안 커가지고. 네. 이 안에 여왕이 한 100마리 정도 있어요. 여기에도 100마리가 있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아, 진짜요? 잠깐만요. 저 잠깐 일어나고요. 갈게요. 와,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왕주름개미인데 이게 확대해서 보니까는 실제로 색깔이라든지 네, 주름이 또 완전히 특이해요. 네, 생김새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와. 아, 근데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개미를 네네. 자연에서 이렇게 많이 잡으면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아, 네. 개미는 일단 우리나라에 보호종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채집하지 못하는 장소는 있죠. 국립공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 사유지. 네, 맞아요. 사유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마장이 지나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관리자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따라하실 때도 조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야, 그리고 오, 얘는 되게 광택이 엄청 좋네요. 네, 제주 왕개미예요. 아, 제주 왕개미예요? 네네. 오, 여기 여왕 있다. 네. 여기 가운데 부분에 배 큰 친구 있죠? 얼핏 보면 병정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오, 여기 아래 깔려있는 거 다 그 애벌레죠? 네네, 애벌레, 뭐 알. 야, 왕개미가 일본 왕개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주 왕개미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개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종류 정도 키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한 20종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네. 조금씩 더 종을 늘릴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집에 네.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네. 놀러 가도 될까요? 꼭 놀러 와주세요. 두 분이 TV도 나오시고 네. 굉장히 유명하신 개미 브리더? 네. 네, 그러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